열하나? 열둘. 아, A코스 정식값이 그대로 다 좋네. 이왕 줄거 봉사료 10%까지 붙였으니 얼마나 좋아? 메리야, 미안하다. 아니야, 험한 꼴 한번 당하고 과분하게 돈을 벌었잖아. 요즘 너 형편이 힘드니? 알뜰한 1등 신부감으로 평가해주면 안 되겠니? 시간도 늦었고 맛있는 꽃등심 사다가 우리 집에서 구워 먹을래? 이 돈으로? 아니, 내가 사야지. 그럴래? 아, 내가 사도 되는데. 그럼 집으로 간다? 굿. 아니 잠깐, 집에 가면 대구가 있을 텐데 어떡하지? 집으로 와요. 우리 뽀뽀한 것도 도준이 형한테 다 얘기해줄게. 남자친구한테 차이던 그 처절한 순간도 다 전해줘야지. 너 어떻게 날 찰 수가 있니? 너 해운대에서 반스만 입고 춤추는 사진 내가 니네 장모님한테 보내줘야겠니? 너 폭경수술한 거, 28살에 폭경수술한 것도 네 여자친구가 아니? 왜 그래? 저기 생각해 보니까 집은 좀 그렇다. 어떻게 남자가 사는 집에 안 여자가 함부로 갈 수 있니?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? 내가 너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할까봐? 네가 본, 아니 네 주변 사람들이 본 야동에선 그런 장면 나온다니?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은 어느 날 밤... 아니, 그건 아니고... 네가 날 못 믿는다니 충격이다. 내가 왜 선도진인지 보여주마. 우리 집으로 가자. 날 실험해봐. 허튼 짓을 하나 안 하나. 그리고 대구도 있잖아. 뭐가 문제야? 그래, 근데 그 대구가 있어도 진정한 실험이 가능할까? 우리 둘이 있어야 되지 않나? 기다려. 나가라고? 오늘 밤에? 그래, 내가 집에서 뭘 좀 실험할 게 있어. 네가 있으면 안 돼. 뭘 실험하는데? 형, 설마 그 여자랑 같이 오는 거 아니야? 맞아, 우리 둘이서 실험을 좀 할 게 있어. 형, 나 갈 데 없어. 실험은 학교 생물실 가서 해. 왜 집에서 한다는 거야? 오늘 하룻밤만 좀 피해줘. 넌 공원에서도 잘 자잖아. 부탁한다. 여보, 여보, 도도. 절망하지 말자. 길이 있을 거야. 메리야, 들어와. 아, 와, 남자 둘이 사는 집치곤 깔끔하네. 자, 너는 여기 가만히 공주처럼 앉아있어. 요린, 나 혼자 다 할 테니까. 이 노트북하고 책 들은 다 뭐야? 대구 거야. 자식, 피해달랬더니 진짜 나갔네. 순진하고
착해 역시. 아니 이런 고물로 투북으로 책을 쓰는 거야? 원래 대가들은 연장이 후지대. 대구가 맨날 주장하는 바야. 자, 건배. 오늘은 참 재밌는 날이다.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. 나도. 불파 때문에 그런가 좀 덥네. 커서 그럼. 아, 미안. 생각 없이 한 말이다. 아니야, 괜찮아. 더우면 벗어. 나도 괜찮아. 실험해봐. 나 선더진이야. 정 더우면 이따 벗을게. 입을 옷 줄까? 아니, 괜찮아. 필요하면 꼭 말해줘. 그래. 너 방은 어디야? 잠은 어디서 자? 응, 내 방은 이쪽. 구경할래? 앉아봐. 매트리스가 라텍스야. 남자 침대에 앉아보긴 태어나서 처음이야. 그래. 괜찮아. 이렇게. 도준이 형이 나가라고 했는데.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? 거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잖아. 형, 미안해요. 난 손님이 온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네. 형, 지금 몇 시예요? 오셨어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후배랑 같이 살아? 이분 자주 이래? 아닙니다. 처음입니다.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해. 찬물 갖다 줄게. 그래. 계획적이었지. 무슨 여자가 첫 데이트부터 남자 집을 따라와 값 떨어지게. 그런데 숨어있다 튀어나오면 값이 올라가? 도진영은 그냥 추억 속의 남자로 여기시지. 왜? 내 가슴에 사랑을 심어놨잖아 당신이.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. 되게 피 같은 피자 한 판에 꿀꺽한 여자야. 내가 첫 키스를 한 여자기도 하지. 돈 때문이었어. 처음엔 돈 때문이었으나 사랑으로 변했어. 누나한테 까불지 마. 도진이 후배란 사실 충격받았어. 연하랑 사귀는 여자들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? 화투 쳐서 내 돈 뜯어가는 연하가 퍽 또 있어 보이겠습니까? 난 사랑에 빠졌죠. 난 당신한테 빠졌어. 메리야. 자, 이거 마셔. 고마워. 고기 냄새. 이건 국산 한우꽃 등심인데. 심어. 자, 건배. 그래. 메리야, 많이 먹어. 오늘 여러모로
고생 많았다. 이거 드세요. 노릇노릇하네. 대구야, 어떠냐? 내 첫사랑 황메리 씨.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쁘고 노래 잘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바로 메리였어.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? 나는 저기 되게 중등교육 이상 받았다는데 놀랐어요. 대구가 검도부 주장일 때 여학생 신입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었어. 법학과 긴카였지.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? 이거 드세요.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. 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먹잖아요. 난 다 기억해. 두 사람 같이 고기 먹은 적도 있어? 그럼! 이거! 같이 고기도 먹고 찜질방도 가고 그랬었지. 고차차라고 고기를 찾는 사람들이란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. 정말 우연히. 그날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. 내가 누군가랑 첫 키스를 하고 그녀와 함께 밤을 지샌 잊을 수 없는 밤이었지. 그래, 이참에 네가 만나는 여자 얘기 좀 해봐라. 도대체 누구야? 에헤이, 고기 탄다. 얼른 먹자. 그녀가 옛 남자친구한테 차이던 날도 나는 그녀 곁에 있었어. 건배! 원샷? 오케이. 이거 마시고 우리 진실 게임하자. 강대구의 여자가 누군지 밝혀보자고. 질문하시죠.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? 10년.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과 조교 누나를 엄청 따라다녔었지요. 마지막으로 여자랑 잔 적은 언제입니까? 대답하기 싫으면 마치면 되죠. 이제 어디서 누구와 있습니까? 6학년 봄 소풍 때 제 첫사랑과 도끼비 치세요. 가장 최근 한 키스는 언제 누구와였습니까? 알려주죠. 대구와 키스도 하고 밤을 함께 지샌 여자는 누굽니까? 드디어 때가 됐군요. 그 여자는 바로 술! 술! 술이 없네. 술 접시다. 술! 황? 나 잡아줬어. 옷 갈아입시다. 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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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!
완전해. 자니? 아까 원샷 할 때 내심 불안했다. 도진이 원래 술 이렇게 약해? 지구상에서 나보다 술을 못 마시는 유일한 사람이죠. 자기가 질문해놓고 대답할 때 쓰러지면 어떡해! 이봐, 강대고! 다시 나한테 왜 그래? 좋아하니까. 우리 얼마 전까진 견원지간 아니었나? 내가 원숭이, 당신은 개. 왜 날 좋아하나? 내가 이쁜가? 처음부터 날 좋아했던 게 맞네. 눈빛에서 진심이 안 보여. 무림의 사내들은 진심을 보이는데 익숙지 않소. 나 올해는 연애도 하고 싶어요. 제발 방해하지 말아줘. 형! 나 황매를 좋아해. 나 이 여자랑 뽀뽀했어요. 형 좀 주사해봐. 나 이 여자랑 뽀뽀했다니까. 형. 아!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 보고 말할까 눈치만 살피다가 일주일,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요?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. 쇼하고 있네.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.